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대형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시공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양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에 특별사법경찰단이 기습 점검을 위해 들어갑니다. 화재 수신기의 연동을 끊어 건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눌려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네. 그래가지고 화재가 오늘 5번이나 떴는데 안 울린다네. 이처럼 건물의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형 건축물 화재는 1,200여 건으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동주택이나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공사 위반 행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면허 업체 불법 하도급 등을 적발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소방감리 위반이 19건, 소방시설 차단 행위 2건, 무면허 시공 8건, 불법 하도급 4건 등 모두 17개 현장에서 33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 업체 33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내년에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TBS 최양지입니다.